뭐 해마다 한국에서 펼쳐진 월드컵에 꼭 참석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 산체스 선수와 더불어서 루반 네가스피 선수 이제는 좀 익숙한 선수가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좀 세계대회를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올해까지 좀 활동을 좀 계속 이어서 한다면 머지않아 뭐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비켜치기를 이용한 공격인데요. 이목적구의 위치가 상당히 빗볼이죠. 네, 3쿠션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군요. 세계 선수권도 더 기대가 됩니다. 자, 되돌리기를 이용해서 4쿠션으로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또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수 있으니까 뭐둘다 떨어지는 상황은 안 나온다 하는 걸좀 위안으로 삼아야 되겠죠. 네, 역회전으로 올라오면 자, 왕 쿠션 이후에 이목적구와 쿠션 사이를 파고들면서 역회전으로 또 어떨 때는 허정환 선수가 치는 공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 굉장히 공을 아름답게 친다라는 그렇죠. 표현까지도 예. 자, 지금 아주 얇은 두께의 일목적구를 노리고 있는데, 자, 이게 길게 진행이 될까요? 자, 회전으로 정확하네요. 네, 아, 조금 좋습니다. 짧지 않을까 싶었지만, 아직 테이블 상태가 상당히 좀 긴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 지금 얇은 두께로 좋았네요. 뒤로돌려치기를 해서 득점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일반적인 나오지 않는 그런 각도였죠.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네, 약간 탄력을 주면서 네, 네. 좋습니다. 또 꺾이는 내공이 꺾이는 그런 두께를 이용해서 치다 보니까 굉장히 공이 좀 천천히 굴러가고 또좀안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면들도 있는데 상당히 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답게 공을 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들도록 꺾어야 되는 뒤로돌려치기인데요. 자, 키스도 뺐고요. 두 번째 키스도 배제를 시키면서 7점까지 공략을 할지 보겠습니다. 네, 더블 쿠션인데요. 내공이 뒤쪽으로 많이 빠져 있고 일목적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더블 쿠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려가는 공의 상태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예,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 테이블 중간쯤으로 올라가 있으면 비교적 어렵지 않은 더블 쿠션이지만 저렇게 각도상으로 많이 내려가는 각도.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산체스 선수와 함께 이 레가즈피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네. 자, 산체스 선수는 이제 최성원 선수와의 일전을 앞두고 있고요. 빗겨치기를 이용한 공격. 네, 네, 좋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게 지금 옆돌리기 상태로 나왔습니다. 자, 레가즈피 선수가 또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지 보겠습니다. 일단 끌어주면서, 네. 옆돌리기로 수비를 해도 또 허정환 선수는 워낙 어려운 공잘 풀죠. 네. 자, 지금 더블 쿠션을 이용한 공격인데, 비교적 어렵지 않게 지금 서 있습니다만, 이목적구가 단쿠션에서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이 각도를 잘 잡아내야 할 텐데, 네,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지금 구사가 될것 같은데요. 네, 뒤로돌려치기 짧게 치면서, 아, 5 쿠션으로 들어가네요. 2점. 네. 자, 5 쿠션으로 직접 봤죠? 약간 끌어주면서 타격을 줬는데요. 내려가는 방향 좋습니다. 한 장을 사용하면서 이제 나온 선수인데, 로벤 선수가 사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 있기 때문에 자동 출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라손 선수라고 그 스페인의 로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중년
계약층의 그 선수입니다. 오래된 네. 선수인데 노란 검은 왼쪽을 아주 두꺼운 두께로 구사를 하면서 네. 각도를 형성시켰는데요. 네. 직위 공격이죠. 자, 일목적고 두께를 좀 조심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죠. 자, 당쿠션 맞고 올라가면서 아,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키스를 배제시켰고 네. 그렇지는 공격이 됐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장신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나오는데 약간 키가 작은 선수들은 좀 불편한 예. 먼 거리죠. 회전력 네. 자, 회전을 좀 주면서 부드럽게 들어가야지 득점과 연결이 됩니다. 너무 강한 힘이면 자칫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자, 부드럽게 밀리면서, 예. 네. 자, 무난히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공배열인데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자, 두 점을 만들고 내려가는 허정환 선수입니다. 완뱅크 샷이죠. 완뱅크 넣어치는 공. 자, 약간 탄력을 주면서 여기서 키스가 빨간 공이 네. 이렇게 횡단 샷인가요?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노리면서 회전을 살짝 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는데요. 더블 쿠션으로 구사가 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두 점입니다. 두께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네. 스트로크 좀 빨리 나갈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수들이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 내 샷이 좀 너무 스트로크 빨리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거를 제일 먼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더블 쿠션. 자, 네, 천천히 좋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저런 샷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로벤 선수 걷잡을 수 없이 또 상대를 힘들게 만듭니다. 네. 자, 살아나기 전에 허정환 선수가 먼저 달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무난히 득점할 네. 수 있는 공. 약간 두껍게 치면서 포쿠션으로 구사를 하려면 내공의 회전력도 충분히 완투에서 살려야 됩니다. 자, 포쿠션 봤죠? 완투에서 살아났고 키스만 빠지면 신공. 네, 네, 빠졌고요. 득점 연결되죠? 네. 자, 자 대회전으로 갑니다. 아, 결국 노란 공을 이목적구인 빨간 공이 쿠션에 한 공 반 개 정도밖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옆 돌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대회전을 쳐야 될 텐데 지금 바로 옆 돌리기 직접 봤어요. 자, 이게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정확한데요. 들어갑니다.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 웬만한 경기적이면 대회전 치면서 실수하는 게 많이 나오는 공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대회전이죠. 자, 얇게 쳤지만 내공의 회전력을 최대한 실어줬기 때문에 아주 얇은 두께에서도 길게 진행이 되면서 대회전 네. 성공하고 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버스죠. 아주 얇은 두께로 자, 투쿠션부터는 정회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자. 아, 정확한데요. 내려가죠? 네. 네. 득점 연속. 네. 자, 멋진 샷들을 보여주면서 20점까지 왔습니다. 자, 옆 돌리기를 이용한 공격. 그리고 네, 4점 연속. 자, 예선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에버러지로 예선전을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강전 경기도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네. 더블 쿠션 정확했어요. 자, 들어돌려치기가 긴 포지션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얇은 두께로 빠질 데가 없는 공입니다. 그렇죠.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짧게 보는 공인데요. 회전력은 조금 많이 주면서 자, 2-3에서 코너를 향해서 들어가는 공이죠. 짧게 5 쿠션으로 좋아요. 네. 1점. 자, 어떻게 빠지는지 보시죠. 뒤로 돌려치기의 기본적인 키스 빼는 네. 방법이죠. 네, 아주 좋아요. 이 목적구가 네. 좀 긴 위치거든요. 회전이 좀 빠지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2에서 길게 뻗어가면서 각도 좋아요. 자, 내려갑니다. 네. 자, 끌어주는 옆 돌리기인데요. 자, 오른쪽으로 끌었고요. 네, 정확했습니다. 네, 예. 생각보다 기분상으로 조금 더 끌린다라는 생각으로 끌어야지 네.
자, 쓰리 쿠션 맞고 나서 포 쿠션으로 향하는 그 각도가 상당히 폭이 크기 때문에요. 자, 지금 공격 아주 좋은데요. 아, 네. 자, 천천히 들어갑니다. 들어돌려 치는 공이죠. 얇게 치기 때문에 키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아예 빨간 공을 직접 맞추면서 길게 치는, 밀어치는 옆, 뒤로 돌려 치기도 가능합니다. 자, 강하게 밀어쳤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매 대회 전체를 다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월드컵을 빠지거든요. 본인의 일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당구를 계속 전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그래서 직업이 있나 네, 보군요. 그렇습니다. 뭐 컴퓨터 관련 조금씩도 달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끌어치는 앞으로 네. 돌려치기인데 내공의 회전력 많이 살아있죠? 자, 마지막. 자, 네. 자, 좋은 득점 방법이죠? 네. 정원 선수도 반드시 따라 붙는 점수 필요합니다. 하얀 공 끌어주면서 뒤로 돌려 치는 기,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짧게 치는 옆으로 돌려 치기입니다. 네. 박수가 또 크게 쏟아지는 걸 보면 우리 선수가 좀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바로 옆에 우리 드는데요. 서현민 선수와 페드로 네. 선수 16강 경기가 펼쳐지고 자, 상단을 주고 있습니다. 투바운딩이에요. 자, 비껴치기로 완투 맞으면서 나오던 공이 다시 들어가서 쓰리쿠션을 맞는 예술구성의 공격인데요. 네, 좋아요. 네, 네. 멋진 공까지 성공시킵니다. 치고 싶은 거, 이런 거 참아가면서 치는 게 네.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뭐 무난한 위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뒤로 돌려치기. 역전하는 데에만 좀 만족할 네. 수밖에 없는 차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옆 돌리는 다시 공. 따라가죠. 네. 네. 자, 두껍게 회전 많이 주면서 네, 키스 배제시키고 들어가는. 그런 그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키스를 뺀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대회전 옆돌리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득점이 네, 됩니다. 3점 연속. 자, 이 경우에 고민이 생겨요. 뒤로 돌려칠 것이냐, 앞으로 돌려칠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뒤로 돌려치기를 했을 경우에는 좀 강한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네. 앞돌리기를 정확한 두께만 구사할 수 있으면 회전력 거의 주지 않고. 네, 진행 좋아요. 네. 깨 쳐서 뒤로 돌려치기가 조금 불가능해 보여서 지금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자, 약간 두꺼운 두께로 누르면서 자, 이거 키스. 키스가 났는데 아, 네. 스쳤군요. 자, 지금 심판이 인정을 네, 했습니다. 인정이 됐습니다. 아, 6점 이거. 했는데 네. 레가스피 선수는 6점을 얼른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글을 잘그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표정이었군요. 원 포인트, 투 포인트 영어로 해줘야 선수들도 편안하게 알아들을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외국 나가 보면 월드컵 나가 보면요 다 자국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태권도처럼 한국말을 쓰기로 지금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 2015년에는 이제 베트남에서도 월드컵이 펼쳐지는데 우리 선수들 숫자는 좀 외워놓고 네, 가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더블 네. 쿠션. 그렇죠. 또 마음은 좀더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7공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옆돌리가 좌우로 다 있고요. 또 하얀 공을 일목적으로 뒤로 돌려치기도 가능한데, 아, 지금 세밀한 각도에 자, 옆돌리기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 얇게 구사를 하면서, 네. 네, 좋습니다. 두꺼운 두께로 눌러야 됩니다. 네. 자, 두껍게. 자, 키스 자, 빠져나갔고요. 네. 회전력 많죠? 네, 득점 되네요. 자, 허정환 선수 점수 이어집니다.
4점은 연속. 자, 옆돌리기를 이용한 공격이죠. 자, 짧게 포쿠션으로. 네. 자, 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네요. 다시 네. 한번 동점 33대 33이 됐습니다.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회전을 거의 뺀 상태로 옆돌리는 공. 자,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6점 연속. 다시 역전이네요. 네. 아, 정말 두 선수 오늘 살얼음판을 걷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얇은 두께로 뒤로 돌려치는데요. 자, 내공 먼저 빠져나갔죠. 진행 좋아요. 네. 허정환 선수 이제 나머지 5점입니다. 자, 끌어주면서 대회전인가요? 얇은 두께로 끌어야 키스는 빠진. 아, 지금 아, 이 중요한 시기에 네. 미스 주관하네요. 자, 허탈한 표정을 짓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다음 공이 우벤 선수에게 너무 좋은 공이 갔어요. 자, 뒤로 돌려치는 공 짧게 구사하면서 네. 네. 본 것 같아요. 테이블 한 바퀴 돌았죠. 자, 내 공이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약간 끌어줘야 되는데요. 아, 두꺼운 두께로. 아우, 키스가 피하면서 네. 예. 아, 또 뭐 조마조마하게 빠졌습니다. 자, 하얀 공을 먼저 선택하죠. 훨씬 이게 낫습니다. 네. 흰 공을 선택해서. 자, 정확해요. 아, 드디어 풀렸습니다.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이 가능한 공 배열인데요. 자, 이목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끌어주면서 짧게 보겠죠. 자, 좀 끌어줬어요. 여기서. 자, 키스는 빠졌고요. 자, 진행이 네. 네, 좋습니다. 자, 허정화 선수 2점 연속. 자, 끌어치는 옆돌리기인데요. 얇게 끌면서 많이 아, 지금 잘 쳤어요. 네. 자, 방향 좋습니다. 네. 끌던 공이 각도를 조금 더 형성하면서 휘어져 가는 모습을 네. 아, 대회전이죠. 뒤로 돌려치기를 이용한 대회전. 아, 지금도 큐가 아주 깊숙이 들어갔는데요. 네. 길게 보면서 득점 됩니다. 아, 좋습니다. 아예 짧게 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짧게 쳐서 포쿠션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자, 아예 짧게 쳤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렇군요. 역회전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실수 한 번이 바로 승패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차분차분하게 네. 경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끝까지 집중력이 좋아요. 네. 자, 세 공 다 붙어 있고요. 노란 공 일목적구로 옆 돌리기를 길게 볼 수 있는 공인데. 자, 자 진행 좋네요. 네. 들어갔습니다. 다시. 실종점. 이목적구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키스 안 나면. 네. 네, 들어가네요. 두 점 정도는 뭐 충분히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뒤로 돌려치는 공. 아... 네, 들어가네요. 네. 자, 2점을 쳐야 되는데요. 아주. 네, 아주 정확하게 득점 연결시키면서 다음 공 배열이. 자, 포쿠션으로는 조금 버겁고요. 3쿠션으로 직접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가볍게 얹혀놓으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샷을 했습니다. 네, 정확하죠? 네. 네, 잘했습니다. 허정환 선수도 40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선수 40대 40 동점으로 경기를 끝냈고요. 아, 상위 입상이 점쳐지는 뭐 영순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네. 자, 첫 번째 네. 샷 성공시킵니다. 아, 끌어치는 옆돌리기죠? 네. 아, 앞으로 돌려칩니다. 짧게 자, 구사를 하면서 앞쪽으로 정확해요. 네, 빠질 데가 없습니다. 네, 레가지 핏. 길게 구사를 할 것 같은데요. 포쿠션으로 자, 아주 길게 뽑아냈죠. 포쿠션 득점이 네, 됩니다. 예. 3점까지. 뒤로 돌려치기를 선택하는데요. 자,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짧았습니다. 자, 예. 코너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빠졌습니다. 처음 초고 1점이 가장 중요하죠. 1점을 맞추면서 어떻게 다음 공을 뽑아내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일목적구 두께는 아주 좋았고요. 네. 더군다나 또 왼손 샷입니다. 뒤로 돌려치기인데 자, 비교적 어렵지는 않지만 왼손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죠. 자, 왼손으로
네, 정확하게 가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자, 2점이 됐는데 다음 공 배열이 좋지 않아요. 자, 자. 키스예요. 아, 자, 키스. 저거를 미처 생각을 못했나요? 네. 자, 두 선수 정말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허정화 선수와 루벤 베가스키 선수의 16강전.